총선을 한달 남기고 현역이 사라진 제주시 갑 선거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이후 중앙당 인사가 찾아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영진 무소속 후보는 총선 주자들의 자질 검증을 하자며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도당이 제주시 갑 전략공천 파동으로 내홍을 겪자 중앙당 지도부 인사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략공천 이후 집안 갈등이 빚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며 민심을 달랬습니다. 그와 같이 우선 추천을 하다 보니까 제주 갑 지역에 그동안 총선을 준비해 왔고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이 후보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끄럽지 않은 공천 문제로 당을 떠난 분들이지만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정식 후보 등록 전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당하시거나 또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해당 후보가 또 저도 그리고 또당 차원에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을 탈당한 김영진 예비 후보는 자신을 떨어뜨린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무소속 주자로 총선 완주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공천 파동과 후보 비방으로 정치 혐오만 커졌다면서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근심과 피로감이 점점 깊어지는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번 선거를 액면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으로 승화시킬 방편의 하나로 상호간의 투명한 검증 토론을 제안합니다. 현역이 사라진 무주공산 제주시 갑선거구가 총선 한 달을 남겨놓고 국민의힘 도당 복귀 그리고 후보 검증 이슈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